점집 많이 다니네. 응? 방문으로는 세 번째예요. 지금 이 나이에 올해만 방문했지? 그러니까 많이 다닌 거야. 무당집 가니까 뭐래? 애기. 응? 무당집 가니까 뭐래? 본인이 원하는 거답 들었어? 아니요. 그 안경공학과 이게 본인하고 맞아? 적성에 맞아?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뭔가 아직 안 맞는 것 같은 게 있긴 해요. 그럼 뭐딴거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 언니 딴거 생각하고 있는 거 있다는데. 사실 교사 쪽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걸로 바꾼 생각을 자꾸 한다고 그래. 맞아요. 유치원 아니면 초등?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요. 그지? 네. 유치원 초등 내가 왜 얘기했는지 알아, 언니? 왜요? 언니 그게 맞아. 오히려 유치원이 나아. 초등보다는.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 바꾸고 싶은데, 저희 고모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바꾸는 걸 싫어해가지고, 막 저한테 막 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의사나 변호사, 의사나 간호사 같은 직업 하라고. 안경 이거 나와가지고 의사 간호사 어떻게 해? 검안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 들어간 직업 하라고 계속. 아, 교사도 사자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교사를 바꾸고 싶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걸, 왜 바꾸려고 그러냐고. 엄마가 뭔 이유 때문에 그런다는 건 알고 있어? 왜 굳이나 사자를 고모가 강요하는지 알고 있어? 사주를 엄청 많이 봐요. 집에 불리는 사람 있잖아. 몰라요? 몰라? 네. 누가 사주를 본다고? 저희 엄마가 사주를 종종 보고 사주를 본다는 게 무당집 간다는 거야? 철학관을 간다는 거야? 철학관이야. 그리고 고모는 풍수지리. 그쪽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자로 언니 삶이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들지? 마음의 변화도 많지. 우울증도 있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응? 왜 내가 애기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도 없잖아. 그지? 언니 혼자 있으면서 무슨 생각해? 얘기해봐, 괜찮아. 언니 누군지 몰라, 아무도. 그냥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치? 막 충동도 느끼지? 네. 그래서 혼자 있지 말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혼자 있다가 괜히 충동 느껴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혼자 있지 말라는 거야. 그게 보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내 자식 같은 사람이야, 본인이. 어디 정신과 치료 받아봤어?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 교사 말고 또딴거뭐 하고 싶어? 그냥 딴거 약간 있지? 취미로 음악 같은 거 배우면서 음악 쪽으로도 해보고 싶고. 집이 못 사는 집이 아니잖아. 그지? 그냥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거못 하고 이래서 더 그런 거잖아, 지금. 엄마 알아?
알죠. 근데 근데 무조건 사짜야? 네. 근데 이거 검안사가 네. 시험이야? 대학 나오면 무조건 주는 거야. 시험이에요. 머리도 좋잖아. 딸수 있잖아, 이거. 그치? 네. 이거 따놓고 검안사 하면서 그럼 음악을 해봐. 지금 음악을 막 어떤 거 하고 싶어? 작곡하고 싶어? 뭐 악기를 두르고 싶어? 드럼 같은 거 두드리고 싶지? 바이올린이요. 바이올린. 네, 배웠던 게 있어가지고 그걸 더 살려가지고 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랑 피아노. 그두 개를 가장 하고 싶어요. 해봐. 취미로 해봐. 본인 혼자 있지 말고. 그거 학원 다니는 거큰돈안 들어가잖아. 본인 용돈으로 다할수 있잖아. 저 용돈을 안 받아요. 왜? 안 집이 줘요. 먹고 살만한데 왜안 줘? 제가 그냥 먹을 걸로 다 써버린다고. 살찌니까. 그럼 살 빼야. 운동하면서 운동은 하고 있어요. 뭐 해? 스피닝이라고. 그거 안 맞잖아, 본인하고. 그거는 잘좀 너무 좋아요. 스피닝이 어떤 건데? 노래 틀고 위에서 춤추는 거. 그러니까 난 스피닝 모르고 춤추고, 그 본인은 활동적인 거를 해야 되거든. 난 스피닝이 뭔지 몰랐거든. 무식해 내가. 본인은 활동적인 걸 해야 돼. 뭐 요가처럼 막 이래 이거 그런 거안 맞고. 그뭐 에어빅 뭐 춤추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맞거든. 지금 스피닝은 약간 발로는 자전거를 굴리면서 위에만 춤추는 거. 오케이. 그 재밌지? 네. 그걸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그치? 다시 집에 가면 또 스트레스가 쌓여요. 집이 감옥 같으니까. 본인한테는 집 맞아요. 들어가기도 싫고. 지금 본인 인제 젊음이야, 인제 젊음이야, 그지? 지금 사회적으로 혼자 독립할 나이도 안 됐어. 학교도 나와야 되고, 그지? 그거를 지금 본인은 우울증에, 조울증에, 응?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죽을까 말까 지금 이러잖아, 그지? 그거를 좀 바꿔봐. 약의 도움은 계속 받아야 되고, 어? 바깥에서 그 운동하고, 집에 몇 시에 들어가는데? 10시 넘어서? 10시? 들어가면 바로 씻고 잘거 아니야. 아니, 씻고 30분 공부하고 나서 자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행복하잖아. 왜, 집에 또 문제 있어? 말해봐. 사실 저희 강아지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에만 들어오면 뭔지 모르게 허전함이 느껴져요. 그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리고 그 애한테만 정을 줬잖아, 본인이. 그리고 그 애기가 본인한테만 따랐잖아. 본인이 잘해주니까. 그 모든 정을 그 애한테 다 쏟았잖아. 다른 사람 부모가 계셔도 거기 갈걸다 애기한테 쏟았잖아. 의지가 됐잖아. 그냥 이렇게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애기 보면 안 돼? 애기 키우지 마. 본인은 애기 키우면 안 좋아. 왜안 좋은지 알아? 정신 건강이 안 좋아. 애기 키우지 마. 알았어? 키우고 싶어도 하지 마.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애견 카페 뭐 이런 데 가면 강아지 많잖아. 거 가서 잠깐 구경하고 오고. 본인 키우지 마. 제가 알았지? 키운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를 그러니까, 더 많이 따라다녔는데. 본인이 그 아이한테 정을 다 줬단 얘기야. 본인 애정결핍도 있잖아. 그잖아. 관심 받고 싶고, 응? 사랑도 받고 싶고, 그런 것들이 강하잖아. 그거를 본인이 약의 힘을 빌려가면서 본인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약 끊으면 안 된다. 네. 바꾸려고 노력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많이 찾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리고 이게 지금
과는 네. 조율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네. 어차피 학, 과를 바꾼다라면 학, 저기 뭐야, 학원, 학비를 지원을 중단시킬 거 아니야, 또. 그지? 그럴 거야, 그지? 네. 일단은 이제 졸업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이거 해서 시험해서 합격하고 네. 그 본인이 독립할 나이가 됐을 때 본인이 자유롭게 사는 게 나, 그게 답이다. 대신에 혼자 있지 마라. 네. 응? 네. 절대 혼자 있지 말고 혼자 있더라도 만약에 혼자 있을 때 음악을 신나는 음악을 틀어놔. 오케이? 네. 잔잔하고 막 우울하고 이런 거 틀지 말고 신나는 거 틀어놓고. 응? 네. 또 다들 봤지? 마음 시원하지? 또 있어? 약간 뭔지 모르게 누웠을 때마다 팔이 계속 떨리는데 누웠을 때만? 근데 자려고 누울 때 갑자기 팔이 떨리고 이상하게 가위에 눌리니? 요즘은 가위 안 눌려 예전에 눌렸어 그전에 눌렸어? 네 뭐 말하면 뭐 할 거나 내가 아까 또 봤지만 말할 거면 뭐 엄마가 우리네 쪽 내가 엄마가 사자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본인한테 내가 말을 안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사자를 고집하는 게 이유가 있어 그리고 건강해야 돼 응? 심신이 건강해야 돼.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런 가위 이런 거 다 물리친단 말이야. 네. 꿈도 많이 꾸잖아. 네. 꿈에서 뭐 보니? 꿈에서야? 노란색 한복 입은 할머니 보고. 그치? 회색 한복이었나? 아니면 할아버지 보고 계속. 어떡하냐. 같은 꿈을 계속 꿔요. 애기라서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 왜 꾸는지 알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너 꿈속에 비춰주는지 알지?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그렇지.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근데 애기야, 네가 너무 어리다. 근데 벌써 다 오셨다. 뭔지 알아? 우리네 같은 길을 가야 돼. 알지 너? 알고 있었지?